자, 총장님, 예. 총장님, 예. 조삼모사란 말 아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되죠?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국회에 답변한 것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제출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쩐 일이지? 이렇게 선선히 대답하게 그랬더니 이렇게 제출했어요. 화면 보십니까? 예. 뭐냐면 금액 수령일만 딱 쓰고 나머지는 까맣게 칠해서 왔어요. 그러면 이걸 받는 저로서는 더 열이 받아요. 차라리 제출하지 않아서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는 게 낫지. 이거 제출해놓고 제출했습니다. 아니 이거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는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확인을 못하게 확인 불가하게 까맣게 칠해놓고 제출했습니다. 이거요. 국회를 우롱합니까? 총장. 예. 국회를 우롱하냐고요.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제출해요? 수사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부분만큼 누가 액수를 달라고 했습니까? 용처를 달라고 그랬지? 이게 뭐예요? 이렇게 해놓고 제출했다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무효입니다 이거. 다시 제출하세요.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감사 끝나면 예산 심의합니다.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전액삭감입니다. 알아서 하세요. 이렇게 제출해놓고 특수활동비 전액삭감되고 총장이 다른 지검장들한테 왜 2025년도 특활비는 한 푼도 없습니까? 이렇게 원망 받을 거예요. 좋은 말로 할 때 내라고 할 때 제대로 내세요. 제가 국회 정부의 야당 간사를 했어요.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위원장입니다. 그걸 2년간 했어요. 국정원도 이렇게 제출 안 합니다. 특활비의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처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법무부랑 총장, 협의해 보겠습니다. 제가 얘기했잖아요. 국정원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예요. 제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4시간 동안 옆일 거가면서 다 봤다니까요. 제출하세요.